이 영상이 아직 퍼스트맨을 보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그리고 이미 퍼스트맨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영화사로부터 영상 의뢰를 받게 됐어요. 곧 있으면 개봉하게 될 영화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담은 퍼스트맨이라고 하는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영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그런 의뢰를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달에 손만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에게 뭔가 신비감을 주는 그러한 천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선망의 공간이자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인 달에 첫 발을 디디게 된 이야기, 달 탐사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인류가 어떻게 달을 탐사할 수 있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달 탐사를 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선 달까지 갈 수 있는 비행물체, 로켓을 만들어야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로켓이 하늘을 나는 원리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비행기는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날개의 표면을 빠르게 지나가는 공기들이 만들어내는 힘, 양력이라는 힘을 이용해 중력을 이겨내어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대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비행기와 같은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날개를 조정해 방향을 틀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로켓이 우주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우주선에다가 힘을 가해줄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말이 쉽지,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속에서 무언가 물체에 힘을 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량을 내뿜으면 됩니다. 뉴턴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운동량이 곧 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운동량은 앞선 고전역학 3편을 통해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물리량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이 품고 있는 연료를 폭발시켜 빠른 속도로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면 그만큼 우주선의 질량이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힘이 되어 우주선을 추진시켜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을 유용한 로켓은 뒤쪽 부분에 추진체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궤도를 탄력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앞부분, 상하, 좌우 여러 공간에 추진체를 뿌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38만 킬로미터라는 머나먼 공간,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영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요. 아무리 달이 지구의 중력보다 6분의 1 정도로 작은 중력을 가지고 있다지만 무거운 우주선 전체를 달 표면으로 내렸다가는 돌아오기는커녕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내려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메인 우주선을 달 궤도에 안착시켜놓고 아주 가볍지만 추진체를 포함하고 있는 달 탐사 모듈, 로나 모듈을 달의 표면으로 내리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모든 과정, 지구로부터 출발한 우주선이 어떻게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표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추진체와 함께 로켓을 쏘아올립니다. 로켓이 발사된 뒤 순차적으로 연료로 소진한 추진체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로켓을 지구 중력의 공전 궤도면까지 올려놓습니다. 다음으로 조심스럽게 우주 공간 속에서 메인 우주선과 달 탐사 모듈을 도킹시킨 후 로켓의 연료를 최대한 아끼면서 달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지구 중력을 이용한 반동 추진력을 얻어냅니다. 미세하게 궤도를 조정하는 용도로만 조금씩 연료를 사용해가면서 로켓이 달의 중력 궤도에 살포시 포획되도록 만듭니다. 앞서 이루어졌던 달 탐사 모듈과 메인 우주선의 도킹을 해제해 달 탐사 모듈을 달 표면으로 착륙시켜 탐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무를 마친 우주인과 탐사선이 메인 우주선까지 추진해서 날아오고 우주선과 도킹하여 필요한 수습자료를 건네받은 뒤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모든 연료를 이용해 이번에는 달의 중력을 이용한 반동 추진력을 얻어냅니다. 이로써 우주선은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 달 탐사의 총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천체인 달. 하지만 이렇게 가까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류에게 있어서 턱없이 머나먼 거리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 7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류는 결국 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류는 달의 크레이터를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 400년 만에 우리 지구 이외의 외계의 천체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아직 퍼스트맨을 보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그리고 이미 퍼스트맨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의 내용을 퍼스트맨을 보기 전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달의 탐사 과정을 이렇게 간략히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더욱 깊고 재미있는 여러분의 영화 관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쿠키였습니다. 네, 지금 막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영화의 재미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의 차가 아주 또렷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과학의 어떤 발달의 속도를 바라봤을 때 1960년도라고 하는 그 시기는 지금이랑은 완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학이 아주 낙후돼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시 우주선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은 무슨 깡통 비슷하게 정말 우주선이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우주선의 파일럿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탑승을 하고 그 깡통 같은 우주선을 가지고 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냈단 말이죠. 달까지 어쨌든 가서 달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고 달의 발자국을 남기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개인의 심리적인 그 갈등도 보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